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, 안소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영화를 볼때 필요한 건 어두운 공간, 분위기. 잠깐만.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해준 작품은? 극한직업? 오마이갓. 기계 다 망세, 여러분. 어디가 메이커 시장이? 다 들어. 아니, 무서우면 도망가요.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캐릭터는? 밀레니엄 여자를 좋아한 남자들에 나오는 루니 마라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해보고 싶다. 따라해봤던 작품 속 대사는 너가 그리워 죽겠다.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 나왔던 대사인데 송혜교 선배님이 선배 나는 너가 너무 그리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귀여운 대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 따라해봤어.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가린다? 그냥 본다. 보고 귀를 막는다. 안 터지는걸? 이렇게 하면 되네. 오케이, 오케이. 선한 역에 빠지는 편, 악역에 빠지는 편.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. 어떨 땐 악역의 캐릭터가 더 매력적일 때도 있고, 또 그거가 더 막 공감되고 이해될 때가 있고. 영화마다 다르다. 작품마다 다르다. 이분 감독 또는 배우라면 무조건 참여. 이병헌 감독님 작품이 굉장히 다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야기. 이분의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궁금해요. 읽어보고 싶습니다. 가장 여러 번 봤던 작품은? 제가 봤던 작품 또보고 하는 되게 좋아하거든요. 되게 여러 작품이 있는데 드라마는 그들이 사는 세상. 네, 그 드라마를 정주행을 되게 여러 번 했었고 영화는 ING라는 영화. 임수정 선배님이랑 김래현 선배님 나왔던 그거 너무 좋아해서 막 그 소품 나오는 우산, 구름 우산 막 따라 사고 그랬잖아. 가장 기억에 남는 반전은 영화 싱글라이더의 반전. 저도 시나리오 읽으면서 놀랐어요. 그 부분이 너무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고 또 제 캐릭터에도 반전이 있잖아요.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9월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나오면 많이 봐주세요. 마리클레르 그리고 안소희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와, 처음에 봤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